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항암제의 10분의 1의 효과를 가진 최고의 천연식품 한 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자연식품인데, 무려 항암제의 항암 효과가 10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성분은요,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좀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항암제의 10분의 1의 효과를 가진 식품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고 흔한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여러분들 아마 반찬으로도 많이 드실 거고, 간식으로도 많이 드실 거고, 뭐 감자칩, 뭐 감자 스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실 건데요. 저도 뭐 감자튀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받는 식재료고, 정말 흔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죠. 이 감자에 놀라운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자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감자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라는 물질이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 감자는요, 가지과 가지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 가지과 가지 속의 식물에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주로 이제 싹이나 그 껍질 주변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자의 싹은 독이 있다고 하죠. 이 독이 있어서 감자가 뭐 싹이 났거나 싹난 감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독성이 있어서 다량 섭취하면 안 되는데요. 이 물질의 정체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의 알파 솔라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양은 보통 체중 1kg당 250mg 이상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 독성 물질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성인 60kg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150g 이상을 이제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 솔라닌은 극히 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알파카 코닌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예로부터 이 감자즙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민간요법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남부 지방에서는요, 지금도 암 예방을 위해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가지과의 약초를 정기적으로 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간 처방들을 이제 보고서 노하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감자에서 추출한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를 이제 첨가해가지고 암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놀랐습니다. 그 결과 알파카 코닌은 항암제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라는 중급 정도의 활성도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카 코닌이 그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봤더니 우리가 먹는 항암제의 무려 최대 10분의 1에 달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알파카 코닌은 자연의 천연식품이잖아요.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하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당이 암세포와 결합하고 그것에 의해 스테로이드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질을 포함한 막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막 암세포를 막 파괴시키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겠죠? 또 감자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감자 뭐 탄수화물 많이 들었다 생각하는데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개 100g 기준으로 32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의 양은 방울토마토 10개와 맞먹는 양이라는 거죠. 비타민C는 활성산소와 산화된
비타민 E로부터 산소를 빼앗아서 발암 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감자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 섭취와 비타민 C의 이 차원에서 최고의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암 억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감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 간에 가열을 하면 효소가 파괴가 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자를 잘 씻어 껍질을 간 다음에 그 즙을 짜서 그대로 마셔야 되는데요. 이 감자의 아린 맛을 난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뭐 주스와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뭐 감자와 블루베리 같은 뭐 과일 같은 뭐 사과 같은 걸 넣어서 섞어서 드셔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열을 가열해도 잘 파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뭐 감자를 약간 열에 구워서 뭐 조림을 먹는다든지 뭐 찌개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래도 우리가 비타민 C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거나 조리해서 먹어도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 C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 감자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감자 고르는 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통통한 거 그리고 껍질이 얇은 것이 좋습니다. 감자들 중에 보면은 말랐거나 껍질에 막 주름이 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마르거나 껍질에 주름이 있는 감자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얇은 감자를 고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 그리고 비타민 C 이 두 가지가 감자에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최고로 칠 수 있는 거고요. 가열하면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는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열에 가해서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항암제의 10분의 1에 달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파괴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물론 이제 비타민 C 섭취하는 데는 뭐 조림을 해서 먹는다든지 열을 가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를 우리는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감자를 즙을 내서 드시는데 감자를 즙을 내서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사과라든지 뭐 다른 과일도 토마토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주스 형태로 마시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의 그 싹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물론 제가 감자의 싹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감자의 싹은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꼭 감자의 싹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이나 그 싹 주변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먹어도 충분히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는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